이제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직접 모셔보기 전에 화면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바른세상병원의 이학선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선 원장님 뵈면 상당히 무슨 영화 배우 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잘생기셨어요. 핸섬. 저는 머리가 큰데 이학선 원장님 옆에서 뵈니까 머리가 거의 주먹만 하세요. 참 부럽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네. 허리 디스크 치료를 그 비수술 치료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수술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또 내린 결론이에요. 네네. 수술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데, 자, 허리 디스크 치료, 비수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가요? 그 비수술 치료로, 일단 이제 장점을 봤을 때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기존의 보존적 치료에 비해서 일단 치료 효과가 좋고, 또 기존의 또 수술에 비해서는 그 회복이 좀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심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또 낫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네. 비수술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사실 척추는 우리 몸의 정말 기둥이잖아요. 기둥이죠.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허리 아픈 사람 하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하기 쉬웠는데 네. 요즘은 뭐 젊은 층들 중에서도 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원장님? 요즘에 젊은 환자들이 꽤 많아져서 한 디스크 7명 환자 중에 1명 정도가 20, 30대일 정도로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운동량도 적어질 뿐더러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디스크 환자들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만 아픈 질환이 아니라 네. 요즘은 20, 30대 젊은 남녀 특히 여자분들도 허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국민 질환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척추 질환, 허리 네. 디스크 질환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자, 그 원인이 궁금하죠? 네, 궁금합니다. 자, 네. 원장님, 이런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제 디스크라는 정확한 의학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추간판은 네, 가운데 수액과 가장자리 섬유태, 섬유륜으로 구성되는데 반복적인 자극과 외부의 압력 등에 의해서 추간판 내 수분이 소실되게 되면 이를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이런 약해진 섬유륜으로 가운데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탈출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수액이 밀려나온 추간판 탈출증이 되고 소위 디스크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지금 많이 눌린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는데 이제 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실제 환자의 사진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보면 네.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사진 왼쪽에 보죠. 이제 정상 소견의 MRI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서는 정상 소견에 비해서 디스크가 네. 까맣게 변해 있죠. 까맣게 네. 변했는데 이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온 것인데요. 특히 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수액이 파열된 상태고 이 신경이 심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되게 이런 경우 신경근의 압박에 의해서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엉덩이나 다리까지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나 다리까지도 통증이 오고 네, 네 또 전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뭐 네. 엉덩이, 다리 통증